총리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확인되면 노관용으로 조치하고 부동산 등록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투기 의혹 LH 직원 가운데 일대에서 강 사장으로 불린 강모 씨는 4년 전 국방부 땅을 대출받아 공매로 사들이기 시작해서 가족과 회사 동료의 아내까지 모아 총 43억 원어치의 땅을 함께 사들였습니다. LH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의 행정조사 방식으로는 차명 투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은 LH 투기 의혹은 망국의 범죄라면서 합동조사가 아닌 대대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10살 조카를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무속인이었던 이모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엽기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